정근우 씨의 6입니다. 먼저 문장들 살펴볼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You are happy? 진짜? 네. Are you happy? 뭐라고요? Are you happy? You are happy가 아니죠. 뭐라고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안녕히 가세요. You are happy 그거 봐. 전 생각해서 방금 그거 Are you happy라고 하려고 자 이제 근우도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얘를 보고 비동사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비동사는 R만 있는 게 아니고 I랑 함께 쓰는 I, am. 그 다음에 U랑 같이 쓰는 U, R. 그 다음에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she, he is. 오케이, 그래서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고 하고요. 네. 자,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이다란 뜻과 어디 어디에 있다. 있다. 그러니까 am, is, are 모두 다 이다와 있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됐습니까? 자, 근데 are you happy 말고 선생님이 you are happy부터 설명할 건데요. 자, are you happy는 너는 행복한이란 뜻이야. 근데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행복한. 너는 행복하다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happy의 뜻은 뭐예요? 행복한. 행복한이란 뜻이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종류를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행복한.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어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다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you are happy의 뜻이 뭐다? 어떻하다. 너는 행복하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러니까 you are happy는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묻는 느낌이 드는 어떻게 바꿨다? Are you happy?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잖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뭐래요? Yes, I am. Yes, I am. Yes, I am happy. Happy. 어? 이거 무슨 동사지? 비동사.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이다. 어떤 시.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어떤이다. 우리말 그렇게 하면 어떻다. 어떻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yes, I am happy. happy인데 아까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 Yes, I am. 아니지.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 Are you happy? 그렇죠.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묻는 말 속에 happy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 속에 happy를 또 넣으면 귀찮잖아. 네. 그래서 yes I am happy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도 된다? Yes I am 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그렇죠. Are you sad? 그럼 are you sad는 너는 슬프니? 라는 뜻인데 만약에 you are sad는 무슨 뜻일까? 너는 슬퍼. 그렇죠. 너는 슬프다가 되는 거죠. 누가, 네가, 어떻다, 슬프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sad의 뜻은 뭘까? 슬픈. 그렇지. 오, 똑똑해. 슬픈. 슬픈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어떤 그렇죠. 씨. 어떤 사람, 슬픈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You. 응? Are 보고 아까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비동사?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어떤이 뭐로 바뀐다? 어떤하다. 어떠하다, 어떻다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you are happy는 너는 슬픈이 아니고 너는 슬프다가 되는 네. 거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슬프다야 너는 슬프니? 라고 묻는 너는 말이야. 슬프니요. 그러니까 you are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sad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sad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sad?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은 are you?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네.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오케이 슬프다면 yes I am I am 줄이면 I'm sad. 그렇죠. I'm sad 이런단 말이죠. Yes, I am. 잠시만요. I'm sad. 예, 오세요. I'm은 뭐의 줄임말이다. I'm sad. am의 줄임말이야. sad의 뜻이 뭐였더라? 슬프다. 가 아니죠. 슬픈. 그렇지. 슬픈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인다고? I. 아니, 그래.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야. 나는 슬프다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I'm sad. 나는 슬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슬픈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나는 슬프다 그래.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야. 나는 슬프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I am sa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Are you scared? 그렇죠. Are you scared? 아직 이제 근우가 scared 같은 거 쓴. 근데 근우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네가 뭐야 파닉스에서 어떤 네.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했어. 네. 그럼 그걸 여기서 똑같이 써먹으면 돼. 네. 자, 봐봐. 무서운 겁먹으니 소리가 scared 이렇게 소리 나잖아. 네. 그러면 S K C야 근데. 아 C. 요거 조심. A R C E D scared. 요런 부분 조심하면 돼. 요런 부분. 알겠어? 네.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scared 소리는 나겠지. 네. 근데 이렇게 쓰면 겁먹은이란 뜻은 안 되는 거야. 물론 소리는 스퀘어드란 소리가 나. 근데 겁먹은이란 뜻에 전달하고 싶으면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넌 겁먹었니? 하고 싶으면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러면 스퀘어드의 뜻은 또 뭐겠다? 무서운, 겁먹은이란 뜻에 또 무슨 시라서 어떤 시라서. 그래서 만약에 you are scared 였으면 무슨 뜻인데 너는 겁먹 그렇죠. 너는 겁먹는다. 어떤 시 앞에 또 뭐 붙였어? 비동사 붙어서 어떠니 어떻다 됐지. 네. 그렇죠. 너는 겁먹었다 야. 근데 나는 너는 겁먹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넌 겁먹었니? 라고 묻고 싶어. 네. 그러니까 you are scared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scared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scared?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묻는 말.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겁 먹었냐? 라고 물었는데 이번엔 겁 안 먹었대. 그러니까 No, I'm not. I 줄여서 그렇지? I'm scared. No, not scared. 그렇지. I'm not scared. 됐습니까? 네. 만약에 얘가 없으면 I'm scared가 될 거고 I'm scared의 뜻은 뭐예요? 난 무서워. 그렇죠. 난 무섭다죠. 근데 난 무섭지 않다는 얘기 하려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에 not을 넣는 거야. 됐습니까? 네. 군우 이해력은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던 네. 거인데 또 써먹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또 볼까? 그래서 너 놀랐니? Are you surprised? Are you? 아니, surprised. 그렇지. Are you surprised? 따라해봐.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Surprised? 그렇죠. 이거 좀 어렵, 좀 길지, 그렇지? Sir. 그 미국 볼 때, 그 생일파티 할 때 Surprise!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 그거 번역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랐지! 이 말이야. Surprise! 놀랐지! 자, 소리가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 소리를 글자로 하나씩 바꿔보면 S-R-R 이렇게 Sir P-R-I-Z S야 D 그러니까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조심하면 되는 거야. 요런 부분.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surprised의 뜻은 뭐겠다? 놀람. 그렇지. 또 어떤 시야. 그래서 또 비동사를 쓴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놀랐으니까 No, I'm not. I'm surprised. 그럼 놀랐던데? I'm not surprised. 그렇죠. I'm not surprised. 됐습니까? 네. 자, 근우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우가 이해력은 되게 좋아. 네. 다만 자, 쓰는 게 아직도 어렵지. 네. 그 선생님이 그 쓰기 연습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보니까 근우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연습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느는 거야. 지금은 좀 힘들지만 쪽 이것만 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영어는 쉬운 거야. 네.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